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것좀 전에 유튜브 올리기 시작했고요. 아마 지금 올라갔을려나 모르겠네. 올라간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업 끝나면 저가 되도록이면 끝나는 대로 즉시 올릴 생각입니다. 네, 월요일은 너무 일들이 많아가지고 네, 조금 전에 좀 생각이 나서 올렸고요. 여기 거기 강의 노트 링크하고 깃허브 링크 올려드렸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래서 복습할 때 집에서 공부할 때 요거 보시면서 좋아요하고 뭐라고 그랬죠? 구독인가? 예, 그래서 되도록이면 제가 강의 녹화분을 계속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를 했냐면 실라버스를 따라서 갈 건데 대체적으로. 그래서 NumPy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파이토치 아주 간단하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더니 파이토치를 그래도 조금은 어느 정도 조금 이해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서 그래야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할 리니어 리그레션이니 그런 거할때 코드 얘기를 자연스럽게 할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파이토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여기 텐서하고 텐서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랬는데 텐서라고 하면은 매트릭스보다 조금 일반화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텐서와 텐서 오퍼레이션 그런 거를 이해를 하려고 할 텐데 NumPy랑 다른 점이 뭔가 그거를 좀 생각을 하면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케이. 제가 만든 테이블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테이블인데 이게 뭐냐면 NumPy 어레이하고 파이토치에서의 텐서가 다른 점이 뭔가 그거를 그냥 하나 테이블로 딱 만들었는데. 예,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NumPy는 CPU에서만 돌아갑니다. 근데 텐서, 파이토치 텐서, 텐서플로우 텐서 동일합니다. 텐서는 기본적으로 CPU에서도 돌아가지만 GPU에 돌리기 위해서 태어난 애들이에요, 기본적으로. CPU에서도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하지만 GPU에서 훨씬 속도가 빨라요. 그 다음에 NumPy에 없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미분을 자동으로 해줘요. 여기서 얘기하는 미분이라면 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어떤 계산들을 할 텐데 그걸 함수 입장으로 생각을 하면 그 함수를 미분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미분 값들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그 미분 값들이 저장이 돼 있어요. 근데 NumPy에서는 미분을 안 해놓습니다. 물론 NumPy에서도 여러분이 원하면 내부적으로 여러분이 계산을 하면 할 수는 있지만, TensorFlow에서는 TensorFlow라고 TensorFlow에서는 자동으로 미분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요 부분이 미분이 굉장히 저가 그저 옛날 얘기를 하면 저가 이쪽 분야에 관심이 가지게 된게 언제부터였냐면 이세돌이 그 알파고한테 진 다음부터 저가 쇼크를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공부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처음에 이제 대학원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때 제가 뭐 텐서플로우니 파이토치니 뭐 파이썬 자체를 제가 몰랐고요. 그때 제가 주로 사용했던 거는 매트랩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트랩을 이용해서 예, 여기 이 동네에서 하는 것들을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계산이 미분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분을 그걸 제가 코드를 짜려고 했는데 그 미분 코드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야매로 짰는데 야매로 짰다는 거는 뭐냐면 어떤 x값에서 미분값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x 플러스 y에서의 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빼서 y로 나눠가지고 그렇게 야매로 계산을 했어요. 네, 근데 여기서는 야매로 미분을 계산을 해주지 않고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게 어딘가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어트리뷰트로. 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서 미분을 굉장히 많이 할 텐데 그 미분이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냥 여러분은 관련된 메소드나 그런 걸 콜해서 사용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미분 계산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미분들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트릭스 어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10 by 1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여기에 뭐10 by 10 이런 매트릭스를 곱하면 그래서 이게 10 by 1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곱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1 by 10이고 이건 10 by 1이니까 이게 숫자 하나가 나오거든요. 요거 보통 로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에 숫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웨이트들인데 요거 뭐 WIJ라고 그럴까요? 그러면 로스 펑션을 WIJ 각각의 파라미터에 대해서 미분해 줘야 돼요. 이런 계산이 필요합니다. 이거 아주 아주 심플한 케이스예요. 근데 제가 이런 거 요것보다 조금 복잡한 건데 그냥 매트랩으로 미분 계산을 하려고 했던 하루 밤을 꼴딱 샜는데 새벽에 포기하고 그냥 뉴메리컬하게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했냐면 로스 예를 들어 X에서의 로스 값 빼기 X 여기 오메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Y로 해야 되나요? 마이너스 Y 이런 식으로 계산했어요. Y 되게 작게요. 네. 이런 식으로 미분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텐서를 사용하면 미분 계산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딘가 숨어 있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그걸 불러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사실은 그거를 디렉트리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하이 레벨의 오퍼레이션들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내부적으로는 미분 계산들이 내부적으로 다 계산이 되고 있어요.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에요. 넘파이하고 텐서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뭐 텐서를 만드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방법은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스트가 있는데 리스트를 이용을 해서 그 텐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넘파이 어레이에서부터 만들 수도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typically 여러분이 핸들링하는 데이터는 numpy 어레이일 거예요. 어찌됐든 봅시다. 그래서 지금 1.0, 2.0, 3.0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 토치 텐서에 던져 놓으면 이제 만들어지고요. 데이터가 만들어지고. 예, 뭐 테크니컬하게 생각을 하면 카피 오퍼레이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리지널 데이터 메모리 상에 오리지널 데이터가 하나 있고 토치 텐서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바꿔치기를 해도 오리지 지금 여기 보면 이제 오리지널 데이터는 리스트고요. 그걸 토치 텐서에다 넣어서 텐서 A라는 걸 만들어냈고요. 그걸 프린트아웃 했고, 그러면은 123 다 나오죠. 그래서 이게 카피가 아니고 동일한 데이터를 쉐어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 부분의 첫 번째 제로 번째 컴포넌트를 9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데이터 부분은 9.0으로 바뀌었고요. 텐서 부분은 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지금 쉐어가 안된 상태로 카피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텐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하나 물어볼게요. 저기 데이터에 1.0, 2.0, 3.0 있는데 그거의 데이터 타입이 뭘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는 건 float 64냐, float 32냐 얘기예요. 뭘것 같아요? 64일 것 같다. 32일 것 같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거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예요. 64. 32. 오케이. 요거, 확인을 해보죠. 예, 제가 expect 하는 거는 float 64입니다. 그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찍죠.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저가 expect 하는 거는 float 32예요. 만나 봅시다. 아, 이거 처음에 돌릴 때 시간 걸려요? 오케이. 일단 A의 데이터 타입은 float 32고요. 저기 class float라고 그랬는데 챗GPT한테 물어봅시다.
64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프론 넘버들은 64비트예요. 64개의 바이너리를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표현하고 있고요. 프론트 텐서에서는 32개의 숫자로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numpy에서의 디폴트는 64비트예요. 그러니까 플로트 넘버를 하나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64개 0,1으로 숫자 하나를 표현을 하는데 텐서에서는 32개 가지고 합니다. 그 이유는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accuracy를 어느 정도 포기를 하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32빗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속도가 정말 중요하다. 그러면 이거 32도 16으로 낮춰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오케이. 네, 그래서 리스트에서 토치 텐서를 이용하면 카피 오퍼레이션이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numpy array를 봅시다. numpy array도 동일하게 작동을 하는군요. numpy array를 토치 텐서를 하면 텐서가 만들어지는데 카피 오퍼레이션이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동일한 코드입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한건 토치 텐서고요. 토치 from numpy는 카피 오퍼레이션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뷰라고 해서 데이터를 쉐어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봅시다. 지금 여기 데이터가 있고 touch from tensor, touch from numpy에다 집어넣어서 텐서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리지널의 0번째를 100으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이게 copy operation이라고 그랬다면 데이터 부분만 100으로 바뀌고 텐서 부분은 100으로 안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바뀌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numpy의 디폴트가 64라고 그랬죠. 근데 그러니까 이건 데이터를 쉐어를 하니까 텐서도 64가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아마 이거는 많이 사용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로64가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사이즈를 적게 하기 위해서 아마 뷰 대신에 카피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32로 사이즈를 줄일 겁니다. 그게 more common 할 거예요. 토치 프롬 numpy보다는 토치 텐서가 조금 더 맥센스한 것 같아요. 예? 어디요? 여기요? 한번 봅시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그럼 32로 바꿔줘야겠네요. 이거 좋지 않아요? 그러면 dtype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카피를 해서 만드는데 지금 보니까 64로 돼 있잖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typically 32예요.
그러면 아마 D타입이라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카피를 하는데 32로 해서 카피를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A의 타입을 찍어보죠. 네, 요거는 안 찍어봐도 식스 포고. 썬 찍어봤겠죠? 몰랐네. 자동으로 해줄 줄 알았는데 그건 또 아니네요. 오케이. 그래서 토치 텐서하고 토치 프롬 numpy가 조금 다르게 작동한다는 걸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numpy에 익숙하시면 numpy에서 numpy의 array를 만드는 여러 가지 함수들이 익숙하실 거예요. 예를 들어 numpy array, numpyinf, numpyzeros, numpyones 저가 생각나는 것만 쭉 써놨거든요. 이거 외에도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면 대응하는 펑셔널리티가 있어요. 토치에. 그리고 토치의 장점은 뭐냐면 이름이 numpy랑 비슷해요. 텐서플로우는 이름이 좀 비슷하지가 않아요. 너무 길어요. 텐서플로우 제가 사용할 때 싫어했던 것 중에 펑션 이름이 너무 길어요. 근데 파이토치는 펑션 이름이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numpy array의 펑션 이름들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numpy array에 대응되는 게 토치 텐서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 numpy empty나 numpy0, numpy1, 그거 다 토치만 붙이면 돼요. 거의 비슷합니다, 이름이. 오케이. 봅시다. 여기 토치 엠티 3x4면 3x4 매트릭스거든요. 그리고 empty라는 건 뭐냐면 그 3x4 매트릭스의 메모리만 잡아놓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지도 않고요. 그러면 그 메모리 안에 바이너리 숫자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걸 그대로 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돌 때마다 숫자들이 다르게 나올 거. 이해 되세요? 네. numpy empty도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전에 돌렸을 때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돌리면 이렇게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요거를 돌렸을 때 메모리 상태하고 지금 이걸 돌렸을 때 메모리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돌리면 다른 숫자가 나올 거예요. 숫자가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메모리만 잡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잡아놓은 메모리에다 어떠한 데이터도 집어넣지 않은 거고요. 그러면 그 메모리상에 기존의 0, 1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이유로든지. 그러면 그게 지금 데이터로 인식이 돼서 이렇게 잡혀 있는 겁니다. numpy empty도 동일하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웬만하면 플로 32예요. 요거는 좀 전에 보여드렸죠? D타입, 원래 numpy에서 그냥 토치 텐서요. 토치 텐서 했더니 64였는데 제가 D타입이라는 걸 써서 32로 바꿨죠.
그 얘기입니다. 여기 이거 말고도 더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더블하고 포트라고 표시가 되어 있네요. 이게 아마 더블이 64를 의미할 거고요. 플로트가 32를 의미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32가 디폴트예요. 아마도 더 있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64비트가 되는 거예요. 더블이라는 게 더블 프리시전을 의미하고요. 그거는 64비트고요. 싱글 프리시전은 32비트예요. 그래서 요게 64를 의미하는 거고 요게 32를 의미하는 겁니다. 한번 요거를 저걸로 바꿔봅시다. 이렇게도 되고요. 요거 더블 대신에 토치 플로트 64 이렇게도 돼요. 동일합니다. 그렇죠? 싱글 해보죠. 해보죠. 그러면 이게 32일 겁니다. 32죠? 다음에 이걸 32로 해도 32죠? 이거 이외에도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어트리뷰트하고 메소드 조금 보죠. 제가 제일 많이 체킹을 한게 데이터 타입하고 하고를 제일 많이 체킹을 해요. 네, 그거는 제가 맨 처음에 제가 텐서플로우로 코드를 짜기 시작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나오는 에러가 데이터 타입하고 그 쉐입이 안 맞아서 에러가 제일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항상 D타입하고 특히 쉐입하고 디타입하고 체킹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근데 파이토치는 디타입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해요. 좀 얘기를 해볼게요. 디타입하고 쉐입에 관해서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을 할때 쉐입이 안 맞으면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쉐입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 브로드캐스팅 계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넘파이 브로드캐스팅하고 동일한 룰로 브로드캐스팅이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쉐입이 안 맞으면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나 동일하게 에러가 발생을 해요. 그러니까 항상 코드를 여러분 나중에 저 코드 보시면은 저는 그냥 쉐입을 하나하나 다 찍어 놨습니다. 그 변수마다 다 쉐입을 찍어 놨어요. 그러면 코드 읽기도 편하고, 코드가 어떤 일을 하는지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그래서 제가 그 텐서플로우 때 하도 기어가지고 그런 습관이 들었어요. D타입은 텐서플로우하고 파이토치가 비헤이비어가 달라요.
파이토치는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데이터 타입이 안 맞으면 알아서 데이터 타입을 변환을 해줘서 계산을 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LOW 64하고 FLOW 32가 만나가지고 어떤 오퍼레이션을 한다. 그러면 FLOW 32를 64로 바꿔서 64 오퍼레이션을 해줘요. 오케이? 가장 내추럴한 오퍼레이션을 해줘요. 이게 이름이 뭐라고 그러는데 업캐스팅인가? 뭐 그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두 개의 데이터 타입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데이터 타입을 다른 데이터 타입으로 변환을 시켜줘서 오퍼레이션이 맥센스하다고 그러면 그 오퍼레이션을 해줘요. 그러니까 플롯하고 64하고 32가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한다. 그러면 32를 64로 바꿔서 64에 어디션을 해줘요. 오케이? 그걸 업캐스팅이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텐서플로우는 어떤 입장이냐 하면 이 업캐스팅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 정도는 네가 알아서 테이크케어를 해야지 나한테 그것까지 시키지 말라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64하고 32가 있으면 네가 알아서 64를 32로 바꾸든 32를 64로 바꾸든 캐스팅을 한 다음에 오퍼레이션을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그 업캐스팅까지 내가 해주지를 않겠다 하는 게 기본적인 텐서플로우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캐스팅 하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텐서플로우하고 파이토치의 그 차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그럴까? 그래서 파이토치는 데이터 타입에 관련돼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텐서플로우는 굉장히 스트릭해요. 옛날에 제가 경험을 얘기를 하면 텐서플로우로 코드를 짤때 이거 버그 하나 찾는데 하루 걸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펑션의 아웃풋이 저는 32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펑션의 아웃풋이 64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모르고 당연히 32겠거니 하고 코드를 짜고 했는데 결국 찾아보니까 그 펑션을 만든 놈이 이상한 놈인 거예요. 아웃풋을 32로 해줬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결론은 쉐입은 정말 정말 중요해요. 항상 코드 짤때 쉐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걸 항상 머릿속에서 하든지 저는 코멘트에다 다 쉐입을 찍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타입은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파이토치에서. 근데 여러분이 텐서플로우를 짠다 그러면 기록하세요. 어떤 데이터 타입을. 오케이. 인테저에서 디폴트는 64네요, 또. 근데, 파이토치에서는 데이터 타입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업캐스팅을 알아서 해주니까. 근데, 자신이 신경을 쓰면 코드가 빨라져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서 미리미리 데이터 타입을 통일화 시켜주면 업캐스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코드가 빨리 돌아갑니다. 안 그러면 코드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업캐스팅을 해야 되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디바이스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코드 보면 이제 나올 텐데 요 디바이스는 뭐냐면은 내가 이 코드를 어디에서 돌릴 거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얘기 안 하면 그냥 CPU가 디폴트입니다. CPU에서 돌아가요. 근데 GPU에서 돌리겠다 그러면 GPU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네? 어떻게 돼 있나 봅시다.
여기를 보세요. 그래서 토치에 쿠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그래서 토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쿠다가 사용 가능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yes 그러면 쿠다라고 그런 거고, 그렇지 않으면 CPU라고 해서 그걸 토치 디바이스에서 던져줘요. 그러면 그걸 디바이스로 받았고요. 그러면 이제 이 디바이스를 찍어보면은 별거 아니고 스트링입니다. 쿠다 아니면 CPU로 해서 스트링이에요. 근데 이제 이제 그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어떤 텐서나 텐서에 대해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하려면 그게 CPU에 가서 오퍼레이션을 하던가 아니면 GPU로 가서 오퍼레이션을 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티피컬리 어떻게 되나 생각을 해보죠. 그냥 보통의 경우에. 그러면 여기 메모리가 있어요. 램이 있어요. 램에 예를 들어서 1이 어딘가 있고 2가 어딘가 있다고 그래야 되죠. 그래서 1하고 2를 더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CPU에 1이 이쪽으로 가야 돼요. 그 다음에 2도 1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요 CPU 메모리에 1하고 2가 임시로 들어오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더하라는 오퍼레이션 여기 더해라, 애드해라 하는 명령어도 CPU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요거와 요 애드하라는 오퍼레이션을 이용해서 여기가 CPU에서 오퍼레이션 더하기 오퍼레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버스라고 부르더라고요. 메모리에서 CPU로 데이터나 명령이 가는데 그 통로가 있어요. 네. 그걸 버스라고 그래요. 이쪽으로 가는 버스도 있고요. 이쪽으로 가는 버스도 있어요. 계산 결과가 또 램으로 가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GPU가 있으면 GPU에 데이터가 이렇게 가고 뭐 명령어도 가야 돼요. 그 계산 결과가 또 이쪽으로 와야겠죠. 이것도 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디바이스를 여기 쿠다가 있으면 쿠다라고 부른 거고 쿠다가 없으면 CPU라고 스트링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내가 데이터를 CPU로 던져줄 건지 아니면 GPU로 던져줄 건지 그거를 이제 지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텐서가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텐서는 지금 램에 있는 거예요. 메모리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하면 GPU로 간 겁니다. GPU가 없다면 CPU로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하면 요거는 램에 있어요. 요건 램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CPU면은 CPU 혹은 GPU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버스 타고 간 거예요. 버스비 내고 그냥 간게 아닙니다. 버스를 타고 간 거예요. 램에서 CPU 혹은 GPU로 버스를 타고 간 겁니다. 이 버스가 굉장히 느려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것도
많이 그 램하고 CPU하고 그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거를 램하고 CPU를 가깝게 하려고 그러면 빨리 가거든요. 그런 짓도 하고. 예, 그래서 예, 버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새 뭐 엔비디아에서 GPU 만들 적에 메모리를 쌓는다고 그러거든요. 그것도 다그 속도를 그 버스 그 버스 개념이에요. 그 내부에도 버스가 있는 거예요. 그 버스를 어떻게 하면 빨리빨리 돌릴까? 완행 버스를 조금 빠르게 하면은 메모리가 빨리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여기서 처음 보는 텐서는 지금 램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있는 텐서는 CPU 혹은 GPU에 있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게투 메소드고요. 요거는 단순하게 스트링입니다. 찍어보면 데이터 타입 찍어보면 스트링이에요. 근데 이렇게 쓰는 이유는 명확하게 쓰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투도 중요해요. 데이터는 뭐 데이터는 데이터 부분 얘기하는 거 아닌가? 별로 제가 안 읽어본 것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쉐입하고 D타입하고 디바이스하고 투 이런 개념들 좀 설명을 해봤고요. 메소드죠. B쉐입 하면 쉐입을 바꾼다는 거겠죠. 넘파이어를 위해서 많이 사용했던 B쉐입하고 동일할 거고요. 뷰는 보는 건데 리쉐입하고 뷰가 차이점이 뭐냐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쉐입을 바꿔주는 거예요. 쉐입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케이 좀 쓰면서 얘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게뭐 64 바이 뭐 28 바이 28 바이 1이라고 그러겠죠? 여러분 나중에 보면 이거 많이 볼 겁니다. 이게 엠니스트 데이터 사진 한 장의 쉐입이고요. 그게 64장이 들어가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다른 걸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64 바이 28 바이 28로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걸 리쉐이퍼를 할 수가 있고요. 스펠링이 틀린 것 같은데. 스펠링이 틀린 것 같아요. 뷰를 할 수가 있어요. 둘다 보면 쉐입을 바꿔줘요.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데이터를 공유하느냐 아니면 데이터를 따로 카피를 해서 받느냐 그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뷰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놈이 있는데 그거를 보는 거죠. 그거 카피하지 않고. 그러니까 카피 오퍼레이션이 없는 거고요. 요거는 카피 오퍼레이션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오케이, 코드를 조금 봅시다. 지금 첫 번째 X의 쉐입이 어떻게 되나요? X의 쉐입이
넘파이어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즐겼게요. 예? 예, 2x3죠. 예, 근데 그거를 뷰하고 마이너스 원 하면은 실격 될까요? 2x3를 쫙 일렬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네? 6. 한번 찍어봅시다. 그 X는 아까 얘기했듯이 2x3고요. Y는 6예요. 표현 방법이 numpy랑 조금 다른데, 예, numpy에서는 이거를 투폴로 표시하거든요. 보통 2,3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요거는 numpy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shape 찍으면 이렇게 표현해요. 6에다 가로를 치면 그냥 6로 인식이 되거든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다. 오케이. 근데 뷰를 하면 바뀐다고 그랬죠. 아니 그 카피를 안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X에 0, 0를 100으로 바꿔보죠. 그러면 제가 보고 싶은 건 Y가 바뀌냐는 거예요. 바뀌죠? 그렇죠? 오케이. 근데 요거를 뷰를 안 하고 리쉐입으로 해보자고요. 그러면 왜 바뀌지? 왜 바뀌지? 그거랑 관련이 있나 보네요. 데이터를 메모리에 저장을 할때 C 스타일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고 포트란 스타일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럴 때 변화가 있나 보네요.
여기 보면 여기 non-contiguous memory라는 게 뭐냐면은 C#로 지금 파이썬은 C 베이스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C#로 데이터가 저장이 된 거는 contiguous라는 건그 연속된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데이터가 포트란 스타일로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도 있어요. 그러면 C 입장에서 보면 데이터가 non-contiguous하게 잡힌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막 생겨요. 왜냐하면 파이썬은 C 입장에서 데이터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 여기서는 동일하게 움직였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뭐가 다른가? 저도 이러면서 배우는 거죠. 오케이, 뷰하고 리쉐입은 기본적으로 쉐입을 바꿔주는 겁니다. 근데 조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다르냐 봅시다. 그래서 뷰는 텐서를 만드는데 쉐입은 달라요. 그렇지만 데이터는 쉐어를 합니다. 그죠? 리쉐입을 봅시다. 오케이. 그래서 리쉐입은 카피를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지금 이 경우에는 데이터가 C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카피를 안 만들어도 되는 케이스. 이해 되셨나요? 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지금 데이터가 포트란 형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을 경우에만 달라요. 근데 이쪽 분야에서 포트란 스타일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포트란이 그 사이언티픽 컴퓨팅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쪽에서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됐다. 예를 들어서 천문학과에서 포트라는 문장 코드들이 막 돌아가서 어떤 데이터가 제너레이트가 됐단 말이에요. 아마 천문학과 쪽에서는 포트라는 많이 쓸것 같아요. 저 예상으로는. 그쪽 사이언틱 컴퓨팅 쪽에서는 C보다 포트라는 훨씬 퍼포먼스가 좋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쪽에서 데이터가 제너레이트가 돼서 이제 예를 들어서 딥러닝 하는 사람한테 던져줬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뷰하고 그 리쉐입이 다르게 작동을 합니다. 데이터를 봤더니 이게 C 입장에서 봤더니 데이터가 뚝뚝 떨어져서 저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시 쪼개 가지고 C 스타일로 다시 저장을 하는 거죠. 메모리.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로 뷰를 쓰나 리쉐입을 쓰나 99% 확률로 차이가 없네요. 이게 지금 들어오는 데이터가 C 스타일로 들어온 데이터냐 아니면 포트란 스타일로 들어온 데이터냐 그것 때문에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네요. 오케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리쉐입 쓰나 뷰 쓰나 99% 확률로 차이점이 없어요.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케이.
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리쉐입을 쓸것 같아요. 리쉐입은 넘파이어서 많이 쓰는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뷰드 근데 파이터치 코드를 보니까 대부분 뷰라고 쓰더라고요, 사람들이. 오케이. 그 다음에 사이즈는 뭐 사이즈 얘기하는 것 같죠? 쉐입에다 쉐입 데이터가 몇개 있냐, 아이템이 몇개 있냐, 그러면 쉐입에 있는 걸 곱하면 될 거예요. 응? 이게 뭐지? 아, 모르겠습니다. 아, 넘어갈게요. 궁금하면 구글 하시면, 아니, 구글 할 필요 없고, 저기, 챗GPT랑 얘기하면 될 거예요. 사이즈, 제가 별로 본 기억이 없어요. 스퀴즈하고 언스퀴즈는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라는 게 쉐입이, 아까 얘기했듯이 64 by 28 by 28 by 1이라고 그래봐요. 그러면 스퀴즈 하면 1을 제거를 해줍니다. 1이 뭐 여기에 뭐 이런 식으로 1이 여러 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걸 싹 제거를 해줘요. 그러니까 리쉐입 오퍼레이션을 하는데 이게 더 읽기가 편한가 봐요. 오늘 이거 쓸 때마다 스펠링이 틀릴까 봐 고민하는데. 언스퀴즈는 그거의 역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 이를 집어넣는 거예요. 코드를 봅시다. 그러니까 리쉐입을 하는데 좀 굉장히 많이 쓰는 리쉐입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 요걸 써서 한다고 그래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가 1 by 3예요. 근데 스퀴즈를 하면 3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조금 더 해볼까요? 1 by 5 by 10 by 1. 뭐 이렇게 해보죠. 그럼 입이 싹 지워지죠? 그죠? 리쉐 오퍼레이션을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 쓸 때마다 스펠링이 항상 헷갈려서. 그래요. 언스퀴즈는 역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어디냐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B가 3인데 언스퀴즈 하는데 1번째다 집어넣어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조금 뭐 복잡하게 할까요? 원래 이렇게 있었고요. 스퀴즈를 하면 1이 다 제거가 됐죠. 그래서 언스퀴즈 1 그러면 1번째 인덱스에다 집어넣어. 이거를 리스트로 할 수도 있나? 이것도 가능한가? 이거는 가능하지 않네요. 제로 원투 쓰리가 포가 없네요.
그러면 3번째 때 0, 1, 2, 3번째 때 1을 여러 개 동시에 꼽을 수는 없네요. 그러니까 스퀴즈 할 적에도 어떤 특정한 일만 제거하는 기능이 있을 거예요. 지금 요거는 모든 일을 다 제거를 해줬는데 특정한 일만 제거하는 기능도 있을 거예요. 그건 다큐멘테이션을 보죠. 네, 그런 기능이 있었던 거가 기억이 나네요. 자우지가 스퀴즈, 언스퀴즈는 기본적으로 체인지 할때 일을 집어넣거나 뺏거나 그런 기능을, 그런 오퍼레이션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때 사용하는 겁니다. 타입은 많이 봤죠? 디타입인데? 이거는 아까 봤던 것 같은데. 아, 요 D타입을 얘기하는군요. 토치를 이용해서 어떤 텐서를 만들 때 D타입이라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어떤 형태를 원할 건지 그거를 지정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이거는 많이 쓰는 오퍼레이션이에요. 이건 뭐냐면 자, 이게 토치 텐서잖아요. 토치 텐서예요. 그래서 V0를 찍어보면, V0를 찍어보면 1.0이라는 숫자가 있는 텐서예요. 그러면 이 텐서에는 1.0이라는 데이터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오토 디퍼런시에이션 얘기했었잖아요. 미분된 값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붙어 있어요. 데이터만 그러니까 지금 V0라고 해서 텐서 1.0 그거 써 있잖아요. 있으니까 얼핏 생각하면 아, 숫자 1.0이 들어있구나. 숫자 1.0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데이터 부분이 1.0이라는 거고요. 그 외에 뭐 grad라는 거는 미분값이 저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grad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다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 1.0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의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든 오브젝트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데 내가 원하는 거는 그 숫자 하나만 숫자만 뽑아내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그럴 때 쓰는 게 아이템이라는 메소드예요. 텐서인데 거기에 숫자가 들어있고 나머지 것들 붙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데이터 부분만 뽑아내고 싶으면 아이템이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면 그 데이터 부분만 쏙 빼올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쓰여요. 퍼뮤트는 뭔가? 퍼뮤트는 뭔가 퍼뮤트를 하겠죠? 어떤 코드에선가 봐서 저가 써놓은 걸 텐데, 나중에 보면, 퍼뮤테이션 하는 걸 거예요? 나중에
코드 나오면 그때 공부하면 되죠. 뭐 너무 한꺼번에 많은 걸 배우면 복잡하니까. 클램프는 뭘까요? 영어 공부하는. 네, 제가 요새 느끼는 건데 코드를 잘 짜려면 영어를 잘. 클램프가 뭘까요? 클램프. 이렇게 묶는 걸 의미하는. 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쓰는 크램프는 그 크램프가 아닌 것 같은데. 오케이, 자 여기 봅시다. 토치 랜드 앤 그러면 넘파이에서도 랜드가 있고 랜드 앤이 있거든요. 그게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을 하는데 랜드 앤은 스몰 앤이 뭘 의미할까요? 네, 노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랜드 앤 그러면 표준 정규 분포에서 숫자를 2 by 5를 뽑아내는 거. 랜드 그러면 0하고 1 사이에서 유니폼한 거에서 숫자를 뽑아내는 거고요. 요거는 저가 기억이 맞다면 이게 넷플랩에서 오리지널 이름이 나온 거였어요. 그래서 보면 이제 저기 숫자들이 0 플러스 마이너스 숫자들이 막 섞여서 나오는데 플랜프하고 민 제로 하니까 0을 기준으로 해서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맥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0하고 1 사이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에 토치 매뉴얼 시드 제로라는 거는 랜덤 넘버 토치를 이용해서 랜덤 넘버 제너레이트 할때 시드를 고정하는 거예요. 넘파이에도 넘파이 랜덤 시드라고 있고요. 또 보안 동일합니다. 이름이 조금 달라서. 토치 매뉴얼 시드라고 해서 시드를 고정을 하면 랜덤 넘버 제너레이터 할 때마다 동일한 랜덤 넘버가 제너레이터 됩니다. 그래서 2x5 매트릭스를 꽉 채웠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민 제로 맥스 원하면 민하고 맥 0하고 1 사이로 쪼개는 거예요. 0보다 작은 거는 0으로 업그레이드를 해주고요. 1보다 큰 숫자들은 1로 다운그레이드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생각을 하면 조금 전에 그게 어떤 함수냐면 이 함수. 음수가 들어오면 0을 주고요. 1보다 큰 숫자가 들어오면 1을 주고 0하고 1 사이의 숫자는 그대로 기. 오케이. T는 뭔가? T는 뭘까요? 이거를 외우려고 생각하지 말고 한번 좀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조금 더
티는 뭐고요? 커피 말고 티인가요? 티는 티를 한잔 먹고 티가 뭘까요? 오케이. 텐서나 넘파이나 다 매트릭스 월드에서 사는 애들이거든요. 그럼 매트릭스 월드에서 T라는 게 뭘까요? 트랜스포즈 거 같아요. 오케이. 그죠? 근데 이게 카피 오퍼레이션일까? 뷰 오퍼레이션일까? 제가 보기엔 뷰 오퍼레이션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데이터는 하나고,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A00를 3.14라고 그래서 B가 바뀌는지 바뀌면은 동일한 데이터를 쉐어를 한다는 거죠. 오케이, A는 이렇게 됐고 B가 이렇게 됐고 바뀌었죠? 그러니까 데이터는 쉐어를 하는 겁니다. 당연히 쉐어를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파이터치나 텐서플로우는 기본적으로 컴퓨테이션의 이피션시에 목을 빈 애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카피하는 옵션과 뷰하는 옵션이 있으면 카피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뷰로 처리할 수 있으면 뷰로 처리하는 걸 프라이어리티로 줄 거라고. 오케이. 크로는 뭘까요? 네. 이거는 진짜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그냥 카피가 필요해서. 텐서 자체를 카피라는 그러면 텐서를 카피를 한다는 거는 데이터만 카피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 가지 어트리뷰트들이 붙어 있거든요. 그것도 다 카피를 하는 거고요. 메소드도 다 동일하게 받는 겁니다. 오케이. 지금 조금 전에 봤던 거죠. 2x5 매트릭스의 정규분포로부터 표준 정규분포로부터 숫자들을 10개를 채웠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클론을 했어요. 그 다음에 B의 00번째 거를 0으로 바꿨어요. 그랬을 때 A의 00번째 거를 3.14로 바꾸죠. 그랬을 때 B의 00도 3.14로 바뀔 거냐?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안 바뀔 거라는 거예요. 클론을 했기 때문에. 그죠? 지금 프린트 A하고 프린트 B가 같죠? 그런데 그 프린트 B 하기 전에 A의 00번째를 3.14로 바꿨거든요. 그러면 데이터를 쉐어를 했다고 그러면 B의 00번째도 3.14가 됐어야 돼요. POW는 뭘까요?
이거는 안쓸것 같은데. 네, 이거는 A스퀘어예요. 이렇게 안 하고 저 같으면 이렇게 할것 같은데 왜 이렇게 했나 모르겠네. 이렇게 할것 같은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B보다는 C가 더 읽기 편한 것 같아요. 아, 지금 이 얘기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그러니까 B, C, D가 다 똑같아요. 이게 뭐가 왜 이게 됐지? 왜 형광등이 떴지? 참. 제가 그 파이썬 코드를 보니까 제가 A스퀘어 하고 싶은데 그 저기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코드들을 보니까 A 곱하기 A로 많이 처리를 하더라고요. A스퀘어보다. 그래서 공장에서 채찍피티한테 항의를 좀 해봤더니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코딩하는 애들이 스퀘어 함수를 모르는 경우들이 있대요. 그런 경우들이 있대요. 그래서 그렇고, 두 번째는 스퀘어 오퍼레이션보다 곱하기 오퍼레이션이 로우 레벨에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더 빠를 수 있다고. 애니웨이, POW는 아닌 것 같아요. POW는. 여기 또, 왜 빠, 여기, 어? 응? 이거는 많이 쓰는데. 오케이. 썸은 다 알겠죠. 응? 오케이. 오케이. 썸 한번 해봅시다. 자, A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하면 이거 뭐가 될까요? 쉬운 걸 물어봤네. 10 맞네. 10 맞아요? 더하기가 안 돼. 이거는 뭘까?
숫자를 좀 밀고. 37?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이게 AIJ라고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면 sum을 한다는 건 이렇게 sum을 하는 거잖아요. axis 0라는 거는 제로 번째 거를 기준으로 sum을 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로 요거를 러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렇게 더하고 요렇게 더하고 그러면 4 다시 해보죠. A sum axis 1 그러면 원 번째 인덱스를 sum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i는 고정시키고 j를 무빙하면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3, 7. 만나 봅시다. 1, 2, 3, 4. 1, 2, 3, 4니까 정확하게 이거예요. 그죠? 맞죠? 1, 2, 3, 4에서 썸을 하면 10이죠? 근데 그냥 10이 아닙니다. 텐서 10이에요. 여기서 숫자만 뽑아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이템인가? 아이템스인가? 아이템을 요거 써야 돼요. 다음에 딤 제로 하면 여기 엑시스도 되고 딤도 될 겁니다. 아마 딤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46이 나왔죠? 그다음에 37이 나왔죠? 이게 엑시스도 될 거예요. 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엑시스를 바꿔볼게요. 엑시스는 numpy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아마 numpy에서 사용하는 것도 서포트를 할 겁니다. 여기서는 dim이라고 했는데 numpy에서는 dim이라고 안 해요. 그죠? 오케이. 요 엑시스 요딤 개념은 중요합니다. 오케이. 다음에 봅시다. 카핑 텐서라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카피하는 거예요. 그렇죠? 카피하면 이제 독립된 대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데이터가 서로 독립된 거예요. 카핑하는 거는 아까 크론이 있었는데 크론 말고 또 있나? 두 가지 오퍼레이션을 좀 설명하고 있군요. 요거는 나중에 살면 좀 딥한 내용. 이렇게. Moving to GPU, CPU는 아까 설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치 쿠다 is available 하면 이게 true 아니면 false가 될 거고요. 그러면 쿠다라고 하고 그렇지 않으면 CPU라고 해서 토치 디바이스를 던져서 디바이스라고 저장을 했고요. 디바이스의 타입을 찍어보면 스트링이에요. 별거 아니고 스트링입니다.
아무래도 저 궁금해서 찍어봤던 것 같아요. 바뀌었네요, 조금. 옛날에 스트링이었는데. 조금 더 뭔가가 기능이 추가가 됐나 봐네요. 옛날엔 스트링이었어요. 근데 지금 몇 가지 기능이 더 추가가 됐나 보네요. 단순히 스트링이 아니네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서 디바이스로 던져주는 거네요. 그러면 이거 만드는 거는 CPU에서 만들 것 같은데, CPU에서 만들어서 GPU로 던져주는 것 같아요. 조금 예. 요거에 대한 거는 좀 설명을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내가 X라는 텐서를 CPU로 보냈으면은 그리고 Y라는 텐서를 투다로 보냈으면은 X y 하면은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X라는 데이터는 CPU에 올라와 있고 Y라는 데이터는 투다에 올라와 있는데, 더하기 오퍼레이션을 하려면은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게 괜찮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춘향이하고 같은 이몽룡이 있는데, 춘향이는 서울에 가고 몽룡이는 부산으로 간. 요새는 SNS가 다니죠. 근데 여기는 없어요, SNS가. 네? 네. CPU하고 CUDA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은 없어요. 그다음에 numpy 브릿지라는 거는 numpy array에서 텐서로 갈 수도 있고 텐서에서 numpy array로 갈 수도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뭐 간단한 거죠, 뭐. numpy array에서 touch from numpy에서 텐서로 가고요. 그러면 요거는 뷰 오퍼레이션일 겁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 같고. 그래서 numpy array에서 tensor로 갈 때는 touch from numpy 사용할 수가 있겠고, tensor에서 numpy로 갈 때는 numpy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numpy array고요. numpy array고, touch tensor 할 수도 있고 touch from numpy 할 수도 있어요. 그 차이는 뷰냐 아니면 카피냐 그 차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했고, touch tensor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tensor에서 numpy로 가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고요. numpy 메소드도 뷰 오퍼레이션이라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세 개가 다 동일한 데이터를 쉐어를 하고 있는데, 두 개는 numpy array라는 옷을 입고 있는 거고요. 하나는 touch tensor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은 기본적으로 numpy랑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오케이. 한번 여러분의 실력을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자, 요게 텐서예요. 텐서 제로 하면 뭐가 나올까요? 1, 2, 3이 나올까요? 쉐입은 어떻게 될까요? 3, 3콤마. 그죠? 텐서 제로 하니까 이렇게 되죠? 이거는 뭐가 나올까요? 글리사, 쉐이브. 콤마 아니면 콤마 앞에 무슨 숫자가 있어야 될것 같은데? 에? 1콤마? 아니면 2콤마인데? 쉐입을 지금 쉐입 오퍼레이션에 대해서 조금 아리까리 하는 것 같은데, 오케이. 좀. 자,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A가 3,5, 6,7, 뭐 이렇게 있다고 해봐요. 오케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A 땡땡 제로 땡땡. 그래서 여기 인덱스로 들어오면 그 인덱스에 대한 쉐입은 사라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3,7이 돼요. 네? 근데 A 땡땡 제로 땡땡 1 땡땡 이렇게 하면 쉐입이 어떻게 될까요? 3 곱하기 1 곱하기 7이에요. 인덱싱을 하면 그 디멘전이 사라져요. 슬라이싱을 하면 살아있어요. 지금 동일하게 이거나 이거나 데이터 입장에서 보면 동일한 걸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인덱싱을 하면 그 디멘전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슬라이싱으로 가져오면 그 디멘전이 살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쉐입 계산할 때 이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쉐입 계산이 잘안 돼요, 머릿속에서. 오케이. 이걸 해보죠. 여기서 오케이. 이렇게요. 입이 살아있죠. 그죠? 그러니까 슬라이싱으로 가져오는 것과 인덱싱으로 가져오는 게 데이터 입장으로 봤을 땐 동일할 수도 있지만, 쉐입은 다르다고. 응?
다음에 어디 갔나? 이거는 제가 잘안 쓰는 저는 이거 싫어해요. 이거 저 싫어합니다. 읽어봅시다. 자, 여기 1, 2, 3, 4, 5, 6인데, 이게 지금 퍼스트 로우를 퍼스트 칼럼이죠. 퍼스트 칼럼은 제로로 하면 이렇게. 이렇게. 요런 코드들도 있는데, 요런 코드들은 저 보기 싫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코드 다시 짜요. 쉐입 헷갈려가지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인덱싱하고 슬라이싱을 통해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인덱싱을 통해서 가져오면 그 해당하는 디멘션이 사라집니다. 동일한 건데 슬라이싱으로도 가져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디멘전이 살아있어요. 1로. 그 1을 죽이고 싶다. 그럼 스퀴즈를 할 수도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랜덤 텐서는 뭐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넘파이 어레이에서 랜덤 넘버들 제너레이트 할수 있죠? 그죠? 동일하게 랜덤 넘버 제너레이트 할수 있어요. 펑션 이름이 거의 비슷한데 가끔가다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랜덤 텐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numpy에서 보면 컴포넌트와이즈 오퍼레이션이 있고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이 있어요. 동일하게 작동합니다. 컴포넌트와이즈 오퍼레이션 작동하고 매트릭스 오퍼레이션 동일하게 numpy 어레이나 파이토치나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특히 지금 보니까 조금 numpy에 약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브로드캐스팅 룰 적용이 됩니다. 그거 제가 지난 학기 파이썬 강의하는 그 강의 목록에 보면 브로드캐스팅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거 이해하지 못하면 코드 읽는데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브로드캐스팅이라는 얘기를 처음 듣는다 혹은 아리까리하다 그러면 여기 가서 지난 학기 학부 수학과 프로그래밍 여기 브로드캐스팅이라고 저 뒤에 어딘가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브로드캐스팅.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모르면 코드를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브로드캐스팅이 쉐입과 관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요것 때문에 코드가 굉장히 깔끔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팅을 익숙하지 않다 그러면은 요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동일하게 작동을 해요. 파이토치나 numpy나 동일한 오퍼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컴포넌트와이즈 오퍼레이션이라는 거는 각각의 컴포넌트마다 오퍼레이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두 개의 매트릭스를 더한다. 그러면 각각의 컴포넌트를 더하는 거거든요. 매트릭스에다 사인을 적용한다. 그러면 각각의 컴포넌트에다 사인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컴포넌트와이즈 오퍼레이션은 그런 것들이고요. 매트릭스 오퍼레이션은 매트릭스 멀티플리케이션 그런 거예요. 매트릭스 곱하기
뭐 트랜스포즈 그런 것들입니다. 봅시다. 훅 지나갈게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스퀘어. 렐루 나중에 나올 겁니다. 소프트맥스 나중에 나올 거예요. 나중에 나올 거예요. 네, 요거는 뭐, 쉽게 한 거고. 텐서에서 브로드캐스팅하고 넘파이에서 브로드캐스팅이 같다는 얘기고요.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여기 그것들이 빠졌네요. 사인, 코사인들. 다 컴포넌트 와이즈 오퍼레이션들이에요. 여기 펑션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numpy에 펑션이 있으면 파이토치에도 대응하는 펑션이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파이토치에 엑스트라로 펑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딥러닝을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새로운 종류의 펑션들이 생겨났기 때문에 그게 다 파이토치에 추가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numpy 있는 펑션은 다 있다 생각을 하시고 추가적으로 딥러닝과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펑션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대부분 다 컴포넌트와이즈 오퍼레이션들이에요. 그다음에 매트릭스 오퍼레이션들 다 있습니다. 요거가 매트릭스 곱하기예요. 요거 매트릭스 곱하기고요. 요것도 매트릭스 곱하기예요. 요것도 매트릭스 곱하기예요. 사람들이 이것저것 혼용해서 쓰는데 저는 요거를 주로 씁니다. 요건 트랜스포즈고. 제가 코드 보다가 새로운 걸볼 때마다 여기다 제가 추가를 해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함수들이 업데이트가 되고요. 오케이. 그래서 보면 numpy-like 펑션들 있고요. 그다음에 in-place 오퍼레이션은 있는데 in-place 오퍼레이션은 덮어쓰기 한다는 거거든요. 덮어쓰기는 오퍼레이션이 있어요. 하지만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제가 보기엔 안 쓰는 게 난것 같아요. in-place 오퍼레이션은 있지만 사용하지 마세요. 오케이. 그 다음에 터치 뉴럴넷에도 뭐 여러 가지 펑션들이 있어요.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조금 거의 수박 겉핥기 식으로 텐서를 쭉 지나갔는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뭐냐면 numpy를 하는데 거기에 추가로 이분을 할수 있는 거고요. 근데 numpy 는 CPU에서만 돌아가지만 파이토치는 GPU에서도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데이터를 CPU에 올릴 건지 GPU에 올릴 건지 결정을 해줘야 되고요. GPU에 올릴 거면 다 GPU에 올려야 되고요. CPU에 올릴 거면 다 CPU에 올려서 해야 돼요. 디폴트는 CPU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